6장에서 다룰 주제는 시퀀스와 시리즈입니다. 에피소드는 총 7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퀀스가 나와있죠. 시퀀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1년의 연속적인 정수와 그에 대응하는 값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6피드 높이에서 볼을 공을 떨어뜨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공이 떨어뜨린 높이의 절반만큼 튕겨져 올라온다고 가정하면 이 도표와 같은 그러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첫 번째는 8피트만큼 올라올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절반인 4피트,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시퀀스입니다. 쌍으로 연결될 수 있죠. 1, 8, 2, 4, 3, 2. 여기 1, 8, 2, 4, 3, 2 이렇게 연속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퀀스는 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고 인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파이나이트 한 경우에는 그 인티지의 셋을 이제 도메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렇게 좀 7개의 바운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이죠. 바운스가 있고, 그리고 튕겨오는 것이 절반만큼 튕겨서 올라오는 것이 이제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1에서부터 7까지가 도메인이 되죠. 그리고 올라오는 그 튕겨서 올라오는 그 높이, 그게 이제 레인지가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도메인은 인티저지만 레인지는 인티저일 이유는 없죠. 보다시피 인티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파이나이트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바운싱이 끝없이 둥둥둥 해 되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멈추긴 멈추겠죠. 멈추는 때까지니까 멈추는 시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 인파이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비정형, 그러니까 끝없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무한히 계속해서, 그래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무한히 그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영에 수렴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f of n equal a n, 그래 n 차의 값이죠, 그죠? f of 1은 a 1. 지금 위에 예에서는 이게 8이었죠. 그리고 f of 2는 a 2. 위에 예에서는 4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값이, 지금 이 4라고 하는 값은 이전의 값 8로부터 도출되잖아요. 8을 절반으로 나눈 거죠. 그렇게 이 값은 여기서 나오고, 이 값은 여기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전의 값에 의해서 그 다음 값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리컬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귀적이라고 하다. 재귀적 혹은 순환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식은 a의 n은 2분의 1 an-1, 이전의 것, 그렇죠? 이전의 결과값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8이 4가 되고, 4가 2가 되고, 2가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보겠습니다. 세 텀의 시퀀스 2, 4, 8, 6에 이어지는 세 개를 한번 맞춰봐라는 거죠. 2, 4, 8, 16. 다음에 뭘까요? 32, 64, 128이겠죠. 계속 배수로 나가니까죠. 그러니까, general expression, 용어를 잡고 싶죠. general expression of an.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2의 4성이니까 2의 n성이 general expression이 되겠죠. 그죠? 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recursive definition으로 한번 표현해 봐라. 그러면은 이전의 결과값과 그다음 값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8은 이전의 값인 4 곱하기 2고, 16은 이전의 값인 8 곱하기 2죠. 따라서 an은 2 곱하기 an-1이 되죠. 그게 요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n은 1보다 커야 되죠. 당연히, 그죠?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an이 3n-1일 때 있다. 그러면 이건 제네럴 폼이죠. 그죠? 첫 번째 세 개를 한번 찾아봐라 하면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찾아서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2, 5, 8. 그죠? 이게 재기적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알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전의 값에 3을 돼 있네. 5는 2 다기 3이고, 8은 5 다기 3이고, 그죠?
다음에 이건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엑서사이즈입니다. 공부했던 개념을 기초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